자,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버전을 cherry-pick하기 위해서는 이 버전의 change를 찾아내야 돼요. 자, 그걸 찾아내는 방법은 이 3-way merge를 이용하면 되는데 3-way merge에서 base를 이 버전의 이전 버전으로 지정하면 이 두 개의 차이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t2라고 하는 이 부분이 추가되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게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될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 3-way merge에 참여하는 또 하나의 플레이어는 바로 여기 있는 이 버전이에요. 마스터 브랜치가 가리키고 있는. 그래서 이 3자간에 여기 있는 요것을 베이스로 해서 한쪽은 요거, 한쪽은 이것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 두 개의 차이점을 통해서 이 버전에 어떤 변경이 있었는지와 자, 이쪽에 있는 이 버전이 만들어졌을 때의 워킹 카피를 비교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체리픽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것을 베이스로 해서 얘와 얘를 비교했을 때 각각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선 여기 C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 3자 모두 C예요. 아무도 바꾸지 않았다는 뜻이니까 그냥 C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C.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얘는 T1이에요. 얘도 T1이다. 그러면 이 버전은 요 버전은 아무것도 수정하지 않은 상태고 반면에 마스터 브랜치의 경우에는 두 번째 줄이 M1이에요. 마스터 브랜치만 다르니까 예. 요 마스터 브랜치가 가지고 있는 저 M1을 채택하면 되겠죠. 저거는 마스터 브랜치에서 작업한 것이다 라는 뜻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을 한번 볼까요? 자, 세 번째 줄은 아무것도 없는데 얘는 T2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요 버전에서 T2라는 것을 세 번째 행에 추가했다 라는 그런 뜻인 거죠. 자, 그리고 마스터에서는 M2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마스터 브랜치에서도 저 세 번째 행에 작업을 했다 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 여기에 있는 M2와 T2는 충돌이 발생한 겁니다. 자, 그러면 git은 어떻게 하냐? 우리한테 주인님, 이 부분은 충돌이 발생했으니까 요거는 수동으로 해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라고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그걸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그 텍스트 파일을 이렇게 수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헤드는 마스터인데 지금 주인님의 헤드는 M2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체리픽 하려고 하는 쪽에서의 어떤 변경 사항에는 T2라고 적혀 있네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커밋 아이디가 72D다. 그러면 72D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딱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어야죠. 상황 파악을 금방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딱 보면은 내가 작업한 건 M2고 내가 작업한 건 M2고 그리고 가져오려고 하는 쪽도 같은 행에 T2를 작업했으니까 충돌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나는 저걸 MT2로 바꿔야지 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 있는 것들을 싹 지워서 어떻게 해요? MT2 이렇게 한 다음에 git에게 잘 처리했어 이제 버전 만들어 라고 하면 git이 우리 말을 듣고서 버전을 생성을 하고 이 버전의 parent로 누굴 줘요? 얘를 parent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얘의 parent는 얘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여기 있는 요 마스터를 이렇게 새롭게 만든 브랜치로 이동을 시키면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여기에 이 버전의 워킹 카피, 이 버전이 만들어졌을 때 당시의 내용은 여기 들어가 있죠? 자, 다른 색으로 할까요? 색으로. 여기 들어가 있죠? 여기도 있죠? 그리고 요거랑 요거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작업한 내용이. 자, 그리고 여기에서 작업한 내용은 요거거든요. T1. 자, 여기에 T1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죠. 즉, 이 버전은 배제된 거예요. 동시에 여기에서 작업한 내용은 요 T2거든요. 이 T2는 어디 들어가 있어요? 자, 이것도 다른 색으로. 무슨 색이 좋죠? 요 색으로. 요거. 그죠? 그리고 요거.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버전의 내용을 이렇게 가져왔고, 그리고 여기에서 작업했던 내용을 이렇게 와 이렇게 가져오는 걸 통해서 체리픽을 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에 3way merge를 통해서 얘를 베이스, 얘를 한쪽 사이드, 또 얘를 한쪽 사이드로 해서 작업을 했다. 너무 어려운 얘기죠.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예, 중요한 거는 얘의 변경 사항, 아니죠. 헷갈렸어요. 중요한 것은 얘의 변경 사항과 얘의 워킹 카피를 결합해서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목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